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30, 4월의 끝자리입니다. 시골집 바오쌤이 농원에 들어와서 하우스에 이제 꽃을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푼 테이블을 끼얹는 거고요. 여기에 가축푼 테이블을 1년에 한 150호 정도 사용하는데, 1년을 묵힌 다음에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맘때면 되면 가축푼 하우스에 고추를 조금 일찍 심는데 올해는 그냥 늦게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가축푼 퇴비를 끼얹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제가 수 작업이라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나 보실까요? 자, 영상을 여기에다가 놓고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갑부터 끼고요. 마스크부터 하고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3분 영상으로 찍는 거고요. 여기에 장갑을 이렇게 끼고 나의 일장갑 보이나요? 그리고 장갑을 꼈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퇴비를 이렇게 갖다가 쌉니다. 이게 은근히 무거워요. 가축푼 퇴비. 힘들게 하면 힘들으니까 천천히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쌌습니다. 벌써 이쪽 고랑하고 이쪽 고랑하고는 제가 다 퇴비를 벗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축푼 퇴비를 간격을 맞춰야지 돼요. 간격을 맞춰서 여기를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 군데다가 이렇게 묶고 나이프로 딱한 다음에 사면 여기 테디가 하우스에 20포를 사용했고요. 1년 묵힌 테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넉가라로 이렇게 풀어줘요. 이게 개분이에요, 개분. 개분 이렇게 하고, 자, 내 모습이 나왔나? 자, 내 모습이 나왔나? 여기에 1년 동안 묵힌 거 들어갈 거고요. 와, 천천히. 천천히. 1년 동안 묵힐 거, 묵힌, 테이비. 이렇게 해서 쫙 해는 거고요. 벌써 4분 39초가 됐네. 여기에 제가 고추고랑을, 쇠고랑일 거예요. 쇠고랑 해가지고, 사이드에는 오이모종이나 아니면 꽃모종 심고 이렇게 할 거랍니다.
여기가 바오세민 농원이고요. 시골집이고요.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해서 고추 심는 하우스. 그리고 밖은, 와, 그리고 안에 있던 거는 다 여기로 다 내놨어요. 이제 심을 거예요. 해바라기도 모종도 심고, 꽃야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아, 5분 영상 지났죠? 밭에는 노지고추 심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바보세미 농원이랍니다. 영상 끝! 걸음 퇴비. 텃밭에 눕는 중.